자, 이제 예, 실시간 예, 질문들 예, 바로 해결해봐야 되는데 네.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을 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예, 과추왕자 예, 네. 문진진 맞죠? 한땡땡님. 요로결석이 있을 때 맥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맥주 많이 마시면 소변 많이 봐서 결석이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맥주가 결석을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나요? 둘 다 맞는 말인데 네네. 맥주 먹으면 당연히 오줌도 많이 나오고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작은 돌멩이는 뺄 수는 있는데 네네. 이 맥주 자체가 어차피 결석을 만드는 또 그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드시면 안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막 저도 술을 먹는 입장에서 맥주 대대 먹어봤는데요 하는 건 아니고 아 뭐 요관에 조그마한 결석 걸렸는데 물 많이 마시라는데 하면 물 많이 마시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그럴 때 맥주 한 캔 두 캔 먹는 거를 너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는 맞는 말인데 네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맥주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결석 잘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하 수돗물 먹듯이 먹으면 안 된다. 아우, 예. 예. 맥주는 또 저도 뭐 통풍이 있지만 통풍이도 안 좋잖아요. 아. 그 말 안 좋죠. 그 말 알려다 또 형님한테 걸릴까 봐 내가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 맥주와 그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하. 줄여야 되죠. 예. 아하, 근데 뭐 한두 캔 가지고 뭐 대세 그렇게 뭐 지장은 없다. 네, 네, 네. 예. 네, 조땡땡님, 우리 딸은 22살인데 질염에 잘 걸려요. 저는 거의 걸려본 적이 없는데 아이는 피곤해도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걸립니다. 다른 이유로 걸리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되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질염이 잘 걸리는 체질이 있나요? 어떤 질염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네. 만성으로 걸리는 경우는 칸디다라는 곰팡이 질염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 번 걸리면 잘 안 나아요. 재발도 진짜 잘하고 네. 매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질환이어가지고 무좀 같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만성에 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랑도 상관없고 성관계랑도 상관없어요. 중학생도 걸릴 수 있어요. 성경험 없는. 아하.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 김지원 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남자들 그 무 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크게 보면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 예, 같은 곰팡이균이어서. 아하, 예. 네. 자, 과추용 예, 문자 왔습니다. 네, 김땡땡님. 예. 남편이 탈모약을 복용 중인데 밤마다 사랑 숙제를 할 때 콘돔이 없으면 사정할 때쯤 몸 밖으로 빼서 사정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인 건지 느낌인 건지 탈모약을 먹고 한두 달 지나니까 사정되는 색이 달라졌어요. 저 묽어졌다고 해야 하나? 저는 탈모약 때문인 것 같은데 진짜 영향이 있는 걸까요? 하면 색깔이 달라졌다는데 묽어졌다니까 색하고 묽어진 건 좀 관계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네. 약간 묽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탈모약이라는 게 예. 원리는 남성 호르몬을 정말 우리 몸에 활동할 수 있는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호르몬을 이렇게 정말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전립선 암이 있는 분들, 전립선 비대칭이 있어가지고 사이즈 줄이는 분들이 이런 약을 먹는데 예. 그게 뭐 정액 만들고 할 때 정액은 어차피 정낭에서 만드는 건데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건강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사랑 숙제하고 뭐 이런 거에는 아유, 전혀 상관이 없다. 잘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어허. 마지막 색깔만 달라졌다고 하고 어허. 뭐 발기부전이 와서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어허. 왜냐면 이게 농도가 슬쩍 예, 옅어졌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유, 전혀 예, 아, 좀 약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수분을 많이 섭취했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여러 가지 물기가 많으면 약간 좀 묽어져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네. 자, 네. 우리 저 와이공주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이땡땡님 결혼 6년 차입니다. 사랑 숙제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 부부인데 와이프가 생리 전으로 사랑 숙제를 먼저 하자고 보챌 때가 있어요. 생리 전으로 성욕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네네. 설명드렸었던 예예. 내용이기는 한데 네네. 이게 배란기랑 연결이 돼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성욕이 좀 올라갑니다. 가임기라서. 네. 여성은 진짜 급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럴 때는 저 우리 저 과추형도 이 문자 그 소개를 들었지만 남자는 어떻게 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될까요?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아내는 사랑 숙제를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 네네네. 근데 뭐 우리 남자 입장에서도 좀 그때 이제 사랑의 온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랑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 여자분도 자기가 딱 준비가 됐을 때도 남자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어허. 남자가 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약간 어떻게 우리 몸에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줘가지고 피가 몰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세워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 발기라고 하는 건데 너무 길게 얘기했나?
길게 얘기하니까 얘가 지금 얄얄했구나. 들어 올려가지고 웃겼어요. 그런데 가루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예. 과정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불쌍하긴 한 거지. 그래서 아니 몇 톤인가요? 제 몸무게가 70kg인데 몇 톤가 되겠습니까? 이게 몇 톤이면 제가 비늘이 죽죠 제가. 아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가 남자들은 예. 그런 게 다른 거지 솔직히. 그리고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준비가 될 수 있는 게 정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현실 속에는 드문 거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맞춰주기도 해야 되고 또 여성분들도 가만히 그냥 신호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허. 서로 또 본인도 노력해줘야 되고 남편도 좀 일깨워줘야 되지. 그다음 남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약간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신호를 잘 맞춰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잘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왜냐면 한두 해 산 게 아니니까 서로 네. 이제 그 사랑의 주파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딱 제가 술을 한 요만큼 먹고 요 정도 행동하고 샤워를 저렇게 오래 할 때는 꼭 하더라라기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 미리 준비라고 해야 되지. 어허.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우리 그 군대에서도 암구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어허. 미리 신호를 정해놔야죠, 대충. 아 대충 아 전양반이 대충, 오늘 아. 뭐 샤워 쓱 들어갔는데 아 오늘은 사랑을 대피하는 뭐 헛기침을 날이다. 헛기침을 두고 나면서 노 콧노래를 부르더라. 아마 보통 이럴 때는 내가 들이대더라 하면 약간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연자분은 6년 차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한대요. 네. 6년 차고 일주일에 두세 번. 뭐 엄청 자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 6년 차지만 연애를 두세 달만 하고 결혼하면 6년 차 그래도 좀 길긴 하지만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인데 그때 생리 전후여도 그 두세 번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근데 막 일주일 그러니까 두세 번이니까 신호를 일주일에 두세 번 보내기도 힘들겠다. 일주일 두세 번인데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러운 에이, 거예요 지금. 부러워서. 야, 하여튼 이런 가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죠, 많이네, 좋죠. 그렇잖아요. 네, 되게 화목한 행복한 부분 것 같아요. 얼마 저는. 정도 네, 진짜. 야. 근데 어떻게 시그널 주세요 그러면? 아 자고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베이비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쉽진 않지 이렇게. 보통 그래서 아 제가 이거는 저는. 재택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옛날 코로나가 그 사랑 숙제를 그렇게 많이 시켰더라고 보니까. 맞아 맞아. 왜? 이게 별로 약간 대면대면한 사이야 부부끼리 한 10년 됐는데 별로 대화도 별로 없어. 자자 밥 먹었나 이러밖에 얘기 안 하다가 서로가 재택근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얼굴 보고 있으니까 한 번씩 예뻐 보일 때도 있고 또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배란기였나 보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러면서 급하게 막 정관 수술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아니 진짜 이거 농담 아니고 부부 관계가 되게 많이 늘었대 이렇게. 오히려 그러면 저기 뭐야 과추영내나 김지원 원장네 그쪽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됐겠네요, 그렇죠? 저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 물어보죠. 저는 왜 수술하냐, 뭐 정관 수술 같은 경우는 자녀가 몇 명 있어요. 이거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거 물어보죠. 아 요즘 새차 생겨가지고 왜 이러면 아 재택근무 때문에 아 그 마누라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이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재택근무가 또 이게 또 인구를 늘렸구나 하면서.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은 지금 지나고서야 뭐 이제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야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맞아요. 예. 시기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딴 얘기를 하지만 뭐 적응하고 살아야죠. 뭐. 예. 네. 자 노래한 곡 듣죠. 김장훈 형의 난 남자다. 자, 과추영 홍성호 원장, 와이공주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좀 예, 더 대표보죠. 네, 2899님.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전립선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동네 비뇨기과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보통 보면 전립선 비대칭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몸이 36.5도 안에 있는데 뭐 추워졌다고 이게 갑자기 뭐 20도가 되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물을 많이 먹고 이게 몸 밖으로 많이 배출될 여름 때는 전립선 비대가 별로 없어. 자기가 이렇게 불편함을 잘 못 느끼니까. 그런데 약간 이렇게 땀이 안 나오고 오줌으로만 오롯이 나와야 될 약간 가을이라든가 네네. 겨울 되면 특히나 전립선 환자가 되게 많아지는 거고 네. 봄 돼서 전립선 환자 많아지는 거는 그냥 이거는 과추형 덕분에 비뇨기과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냥. 아하. 그래서 이거 농담을 말한 거고 예, 예. 가을 겨울 되면 전립선 환자도 꽤 많이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땀을 못 흘리고 오줌으로 다 빼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추워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근육도 아우 몸이 웅크러든다잖아요. 그러면 전립선도 평활근이 이렇게 수축 긴장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립선 비대예요, 비대.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이 전립선이 갑자기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고 그 긴장도가 살짝 풀리는 약이거든요. 네네. 그 전립선 약이라는 게. 그래서
겨울이나 가을 되면 그때 슬슬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과추형 말대로 이제 약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인 거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은 좋겠네요. 좋긴 좋고 그리고 네. 아까 또 결석 환자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결석 맥주 결석. 네네. 결석도 가을 때 되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가을에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이게 탈수도 많잖아요. 이게 아우 더워가지고 탈수돼가지고 네. 우리 신장 안에서 이제 그런 결석이 이제 많이 생기다가 어허. 가을 돼서 이게 짠 나타나는 거죠. 어허. 그래서 결석 환자도 덥고 난 다음에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더운 지방에 결석 환자 많잖아요. 자 김재원 원장 네. 문자 왔습니다. 김땡땡님 딸이 곧 초경을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선물로 준비해줘야 할까요? 요즘 파티도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줘야 딸에게 좋을까요? 파티를 해줘요 요즘?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했다는 막 인터넷이나 TV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초경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주는 부모님들이. 그렇지, 부모님들이. 애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렇게 자리 앉혀가지고 그냥 막. 아니 뭐 그 전에 뭐 그런 거 해줬대요. 뭐냐면은 저는 뭐 못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어느 아들이 이제 몽정을 네. 했는데 이제 그거 뭐 파티했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저는 네. 자기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 예, 예. 아니 나도 몽정을 해봤지만 부모님한테 말 안 했거든. 몽정인 걸 가서 엄마한테 몽정했는데 누가 얘기해. 몽정인 거 해보셨어요 형님. 친구들끼리 나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방송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어설프게 화장실에서 막 씻다가 이렇게 걸렸거나 뭐 걸렸다든가 수도 있고 뭐 말했을 그런 거지 수도 있고. 하지만 약간 재미를 살린 건데 어쨌든 몽정이든 초경이든 아우 그 예민할 때 사춘기 그러니까요, 때 그거 저는... 파티를 해가지고 파탄을 만듭니다. 파티하다가 나중에 약간 복수로 복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녀분이 커서 엄마한테 약간 폐경 파티 이런 거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발기부전 파티 아버지 저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안 되죠. 엄마랑 아빠랑 저기 뭐야 사랑 숙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못 들었네 하면서 이제 그동안 생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장난이고 네네. 이게 좀 되게 예민하잖아요. 사실 초경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약간 내 몸에 변화가 생겼던 거에 대해서 호르몬 때문에 더 예민해지는 시기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이거를 원래 엄마 아빠가 되게 친했다. 아기가 아기 자녀분이 부모님하고 너무 친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했었던 사이라면 이런 걸 해줘도 아기가 괜찮을 텐데 네네. 평소에는 딱히 이런 것도 없이 서먹서먹하고 적당한 얘기만 스마트폰 그거 막 이러다 갑자기 초경 축하해 불러 막 이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놀리는 거 아닌가 이게 초경했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생리대 사용법 그리고 생리대 종류 그리고 생리통에 대한 설명 네. 그리고 생리기간의 어떤 기분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는 임신이 되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정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맞아요. 뭐 TV나 이렇게 그냥 유튜브 이런 데서 뭐 파티해줬으니까 아, 우리도 꼭 파티해줘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까처럼 맞아요. 너무 친한 집안이면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고 네네. 너무 서먹한 집안인데 갑자기 막 일주일에 한 마디 두 마디 하는데 갑자기 막 생일에 막 생리했다고 어우 막 징그럽지 않나요 약간 그러면 더 서먹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추면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딸하고도 친하거든요 이렇게.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꼭 안아주면서 우리 딸 다 컸네 하면서 근데 좀 뭐 여성분들은 고생하는 거잖아. 나 그건 인정하거든. 네네. 와 폐경할 때까지 그 뭐 뭐 컵도 넣고 별것도 안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너도 이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겠냐면서 너도 뭐 여성으로서 받아들이고 뭐 건강에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안아주고 끝낼 것 같아요. 야 지금 이 말이 참 아주 그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우리 아빠가 워낙... 그렇게 해줬으면은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짧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깊은 뜻이 있네 진짜로. 그러게요. 예예. 예. 역시 60세까지 뽀뽀를 자, 가능하겠네요. 네. 오랜만에 참 이렇게 들어올리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요. 야, 우리가 뭐 맨날 예 같은 시간 이제 뭐 반복을 하지만 요거 빨리 문진하고 예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네. 이땡땡님 올해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이불에 실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게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얘도 실례를 가끔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질병처럼 이것도 유전일 수 있나요 하는데, 유전은 모든 병에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따지면 너무 복잡해져요 일단.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 그렇죠. 만으로 8살 9살 빨리더라도 7살 8살이 됐는데 교과서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 5살 넘어가면 네네. 5살 6살 넘어가면 오줌을 다 가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저도 뭐 오줌 싸봤는데 지켜보는데 만약에 이게 빈번하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이게 신경 체제 방광하고 이게 신경이 잘 안 맞고 애가 약간 이런 게 좀 다른 신경학적 발달이 다른 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줌이 한두 번 싸는 거야 뭐 빨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신경학적 발달이 안 된 부분이 다른 또 혹시 발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라는 거고 초등학교 2학년에 한두 번 싸는 걸 유전병 따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쌌는데 진짜. 저희도 뭐 이렇게 쓱쓱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죠. 교과서적으로는 아까 예. 말씀드린 그 나이 넘어가면 원래 오줌은 가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네네. 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과추왕자 와이공주. 예 오늘도 예 아주 예. 묵직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예.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과 질문 맹기로 주시고요. 저희가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오늘은 저 두 분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아, 저는 또 이게 약 모임 있죠. 지금 요새 뭐 제게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뭐 어떤 거요? 아니 네. 뭐 술도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곧 나옵니다 지금. 이 방송 나올 때쯤에 나오겠네 거의. 그래요. 근데 형님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어떤 거예요? 그 다음 주 아, 다음 들고 오세요. 제가 들고 오세요. 아, 성유주인데. 성유주. 아, 좀 아. 어울리네. 12도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냥 부담 없이 즐기라고 약간 조금 이게 이름도 김밤을 지납니다. 멋있지 않나요? 김밤을 지나. 이 한 잔 먹고 김밤을 지나면 너는 나랑 일일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꽈추술이네. 예, 우리 김정 원장은 어디로 갑니까? 아, 전 친구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뭐 다들 바쁘시네. 그래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부에서 뜨영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에러.